저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팔고 뭐 이러려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도 결국은 현실화 시켜주는 것도 팬덤이거든요. 테슬라 처음에 니콜라만큼이나 사기 논란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내부 폭로로 전기로 가는 차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출력이 너무 약하다. 사람 4명 타면 최고 시속이 20km다. 킥보드만 못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팬덤으로 계속 기술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고 지금은 이렇게 전기차 MS 1위의 메이커가 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팬덤이 있는 기업과 사람은 결국 죽지 않는구나.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지금 미중 갈등, 그 패권 전쟁 때문에 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또 중국에도 있잖아요. 그 중국 기업과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을 과연 할수 있겠는가? 미국 정치권에서 더 키워주면 키워줘야지. 알리바바를 상대하고 텐센트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반독점법 규제안은 테크주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약간 길들이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협박? 협박까지는 좀 워딩이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뭐 영어로 그러니까 하면 사전 방지. 그렇죠. 스레트닝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제 좀 문제를 사전에 좀 알아서 조심해, 몸 조심해. 사전 단속하는 것 정도죠. 왜냐면 지금 이제 SNS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하고도 상당히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 중에 한 명이 마스크 이거 코비드-19 막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다.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서포트하려고. 트위터에서 잘못된 정보 혹은 뭐 유해한 정보일 수 있어서 차단합니다고 삭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 후보. 아들 헌터 바이든의 어떤 뭐 비행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FBI에서 수사는 했다고 그러지만 뭐 우리나라 법정으로 치면 뭐 기소 정도지 법정에서 뭐 유죄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조사 중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알아서 좀 알고리즘을 삭제해줬으면 참 좋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SNS가 정치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좀 일종의 뭐 길들이기 정도의 느낌이고. 근데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되고 언택트 세상이 돼서 더 이제 그런 풍조는 강해질 텐데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정치인들은 또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습성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재래시장을 왜 명절 때마다 정치인들 방문해서 악수하고 하겠어요? 거기가 여론이 모이는 곳이고 온라인의 재래시장이 이제 SNS인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테슬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테슬라 뭐 엄청나게 그 버블 논란도 좀 있고 앞으로 뭐 진짜 만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때요? 테슬라가 8월 31일자로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5대 1로. 뭐 국내 언론사는 액면 분할이라고 썼던데 미국 주식은 액면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 맞죠, 사실상. 그러고 나서 지금 400불대 이제 초반에서 계속 기간 조정을,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뭐 흘러내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 뭐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이제 막 3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고 매출을 또 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이것도 이미 다 선반영되고도 남았다는 시각이에요. 월가 컨센서스를 보니까 일단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은 뉴트럴, 중립, 목표 주가는 450달러. 이렇게 월가의 의견,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의견은 다 12개월입니다. 향후 12개월. 그렇습니다. 지금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뭐 SK 바이오팜즈, 뭐 개인들이 그 공모에 많이 물려 있는 종목들, 아니 뭐 증권사에서 말이야 이렇게까지 높이 봤는데, 거기 12개월. 개인은 당장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를테면은 H 증권이 빅히트 목표가를 지금의 30% 위로 잡아놓고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H증권 매도 상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의심 많이 하죠. 리포트 내고 팔아먹는다. 정말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증권사는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데가 아니라 매수 매도 거래만 체결해주는 창구 역할만 합니다.
물론 증권사에서도 고유 계정 운영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자기네 자사 증권을 통해서 브로커리지를 하겠지만 H증권 창구 찍혀있다고 그게 H증권에서 나온 돈이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H증권으로 매도 창구 상위에 올려 있어도 국민연금에서 나왔을지 사학연금에 나왔을지 어디 운용사에서 나왔을지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주식을 안 하면 문맹이라고 한다는 거. 이 참. 그러면 적어도 네. 그런 식의 어떤 항의가 왔을 때 공식적으로 어떤 자료라도 배포를 해서 증권사가 왜 셀사이든지 운용사가 왜 바이사이든지 증권사는 왜 업계에서 그냥 이삿짐 센터 역할만 한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만 주는.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관심 없고 무조건 하라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저런 걸 너무 많이 알려주면 또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득을 보는 이제 사람들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개인들이 지금 서학개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테슬라 이 주식이 향후 그럼 지금 버블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고점? 일단 골드만삭스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대로 뉴트럴, 중립. 우리말로 하면은 뭐 사고 싶으면 뭐 사는데 나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 약간 요거거든요, 뉴트럴이. 요거에다가 이제 목표 주가 향후 12개월 $450. 지금보다 약간 한 10% 정도 위에 있죠. 그다음에 양 극단에 있는 게 도이체뱅크는 투자 의견 바이. 매수에다가 12개월 목표 주가 $500 잡아놨어요. 여기서도 20% 더 오를 수 있다. 반면에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은 셀. 이거 지금 당장 팔어라. 12개월 이후 목표 주가 $117. 3분의 1 토막을 봤어요. 월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네요. 네. 그게 알 수 없다. 알 수 없죠. 알 수 네. 없습니다. 네.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테슬라가 큰 애플처럼 어떤 혁신을 일으키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예,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이런 기업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어떤 뭐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전기차 회사로서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여기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팬덤 이코노미가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에마불사다 얘기한 거죠. 이렇게 팬덤 이코노미가 있는 기업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다면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저 같으면 지금 팔고 내년 1분기 실적을 보고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나온 기업 3분기 실적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미 그것도 뭐 현재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에 과연 그걸 유지를 못 시켜주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내가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지금 신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말리는 입장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현대차가 국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니콜라가 부각이 되면서 수소차 또 전기차에 대한 기술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의 차량 판매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대차의 매력이 확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충당금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현대차가 한 10년 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 이거 바람 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타이어 회사까지 올랐어요. 왜냐면 차 한 대 팔면 타이어는 다섯 개 나간다. 스페어까지.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화정 바람 빠지고 계속 누워 있다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유동성 랠리에 약간 약발을 받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퓨얼셀 이 기술이 이제 현대차가 22년의 어떤 공을 들인 끝에 마침내 이제 상용화가 됐다. 이거에 따라서도 급등했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면 현대차 차트를 이렇게 장기로 봤을 때 한 번 슈팅했다가 누웠어요. 두 번째 왔단 말이에요. 이때 들어가야 된다. 그때 차화정 때 상승 탄력을 보면 지금 이거 약간 한 무릎 정도일 것 같다. 그때 들어간 분들 지금 다 물린 거예요. 충당금 이슈 때문에.
이런 걸 개인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는 분도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저 거버넌스 이슈로 이거는 뭔가 경영자들의 어떤 소액 주주들을 너무 그 뭐랄까 가볍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어떤 경영 행위들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 문화로 보시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안 좋아진 게 앞으로 좋아질까? 앞으로 좋아진다고요? 아니 진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아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뷰도 필요하니까 저는 진짜 비관적일 때는 오히려 내 눈에는 정말 모든 게 다 폭탄 세일 막 사장님이 미쳤어요 다 전 또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현대차가 이번에 3조 4천억을 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공시를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뭐 빅베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조선해운 이쪽에서 거기에 이제 로스가 눈덩이가 좀 크거든요. 배 팔고 돈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통 4분기에 빅베스를 아예 한번 털고 갑시다. 이걸 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이걸 했다. 근데 어쨌든 명분은 우리가 그만큼 품질 경영, 고객 만족에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 또 이제 정의선 체제를 맞이해서 오케이 명분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일단 현대차 지배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보면은 뭐 상호 출자, 순환 출자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럼 정의선 이제 신임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려면은 일단 지분을 더 확충을 해서 사들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 그 정몽구 회장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고 이거를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분이 2.6%인가 그래요. 이거 만약에 외국계 사모펀드 같은 데서 마음먹고 사들이면 진짜 한 이틀이면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이거든요. 대신에 정의선 회장이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 여기 한 23%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를 감안했을 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주가는 좀 내려가고 현대 글로비스 주가는 올라가고 이러면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요건 제가 약간 상상력을 발휘한 뭐 분석입니다만 그렇다고 신임 회장 입장에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충당금을 결정했다라고 보는 건 누가 봐도 넌센스고요. 예. 제 해석이 정황상으로 이제 후행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현대 글로비스 신사업 분야 차원으로 꺼내든 카드가 현대차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이에요. 일단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네. 중고차 시장 규모가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363만 대 정도. 1년 거래량이. 예. 한 대당 1000만 원 잡으면 3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현대차 2019년 전체 연간 매출이 100조 원이었어요. 여기에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거래 시장 신규 시장이 있는 거네요. 신규 시장이 있는 거죠.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의 1.2배입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신차 100대 등록될 때 중고차는 120대가 등록돼요. 근데 이거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미국은 1.5배고 독일이 2배인데 일부 유럽 국가는 4배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신차 한 대 등록하면 중고차는 4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어떤 이제 잠재력이 크고 포텐셜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자동차 브랜드 순위 5위를 기록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6위가 테슬라였어요. 네. 브랜드 순위로 테슬라를 눌렀습니다. 1위가 토요타, 렉서스 포함해가지고 2위가 벤츠, 3위 BMW, 4위가 혼다인데 이 5위 안에 들은 회사 중에 3개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고차라는 게 품질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안 사기도 하고. 그렇죠. 괜히 뭔가 사고 났던 차 사면 고생하니까. 그렇죠. 또 일반인이 자동차 정비에 대한 상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중고차 잘못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게다가 요즘은 이제 할부 리스가 많이 발달하고 저금리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금리 2%로 120개월까지 자동차 할부로 살 수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요? 대한민국에서요. 그래요? 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 못 믿어.
이럴 바에 그냥 새 차를 그렇죠. 예, 장기 할부로 사자. 금리도 싼데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인증 중고차 사업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뭐 부품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 수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비 수입도 갖고 그다음에 에, 품질 보증 상품도 또 팔 수 있고 보통 이제 뭐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이 5년에 10만이 그 워런티면 그걸 2년 연장해 주는데 또 그걸 패키지 같이 상품을 갖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만든 사람이 정비도 제일 잘 알겠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사업을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아닌 글로비스가 시작을 한다는 건가요? 이제 지금으로 봐선 그럴 공산이 크죠. 아, 그 중간에 SK나 뭐 다른 대기업에서 들어왔는데 하도 이제 이거를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포기를 한 와중에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중고차 사업 진출 선언을 한 거죠. 여기도 어쨌든 보면 정의선 신임 회장의 현대차 그룹 뭐 지배 구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한 포석이 들어있다 정도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뭐 현대차 주가에도 나쁠 건 없다. 그럼 지금 현대차 지금 이제 그 충당금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좀 하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쳐다보지 말아야 되나요? 일단 급하게 볼 게 없다고 보는 게 그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하고 지배구조가 이제 좀 더 개선되고 하면 그룹에 좋고 주가가 오르겠다라는 건 교과서고요.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는 경영권이 취약해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영권 어떤 소송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요. 왜냐면 서로 경영권 분쟁을 하려면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서로 주식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걸 개인들이 과연 알 수가 있느냐. 그렇죠.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개인 투자와 관련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 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야 형님 절대 부정적이지 않고요 지금 국면에서 네. 아 네. 지금 시점에서의 주식 투자 네. 네 저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나가지고 삼성전자 38만원 갔을 때 그때는 야 이건 진짜 뭐 속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아. 비록 저는 못 샀지만 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어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어쨌든 부정적인 뷰는 지금 시점에서의 그 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줄창 무조건 가용 현금을 다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건 일단 위험하고 지금 같으면 그래서 한 10% 정도로만 해라. 그 분할 매수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분할 매수로 아 분할 매수죠. 그 적립식 그러니까 뭐 월급 탈 때마다 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코스 에버리징 코스 레버리징이라고요. 떨어질 때는 또 매입 단가를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예, 예.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입니다. 예. 그런 기법 자체는 뭐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건 괜찮다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예. 근데 그것도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 알 수 없으니까. 기관은 어차피 그 포트폴리오 조정도 자주 하고 예. 또 우리의 플레이하고는 좀 다른 예. 그런 기법을 갖고 있고 또 목표 수익률도 솔직히 개인보다는 훨씬 낮아요, 기관이. 네. 네. 그러면서 그렇죠. 초과 수익 발생할 확률도 크지, 내가 요거 따블 한번 먹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가는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그런 우를 범합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어치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만에 1,800만 원이 갔어요. 그러다가 좀 미끄러져서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개인은 아, 내 원금이 1,800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그 최고점에 있을 때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 그 심리적인 열 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기 힘들죠. 만약에 1,800만 원까지 갔을 때 내가 차익 실현을 못 했다면 두 번째 전략으로 1,300만 원에서 다시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기관 플레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시점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위험성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절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테슬라를 물어봐도 이게 주식 투자 지금 하면 안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4월달, 5월달에는 아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들어갔다 만약에 물리면 그거는 뭐 전 세계가 공황이 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모든 자산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도 물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때는 또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국면이 그렇다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추석 때쯤 되면 과연 제가 기우였는지 아니면 진짜 제 말을 들은 분들이 야, 그나마 좋은 경험했다고 하실지 뭐 알게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든 아니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든 이러한 뷰,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분, 아주 긍정적인 분, 이런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리적인 중간 자기만의 생각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 저 런던 오빠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도 좀 피하시고,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듣고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생각 갖는 것도 좀 피하시고, 다 듣고 자신만의 어떤 중간적 생각,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판단을 내리신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생각에 따라 행동하시는 거,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랑 얘기하시면서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아마 이거 편집하시는 편집자분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너무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견을 들었을 때 아, 막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아 이게 맞는 소리야 이거? 이게 너무 다른데? 막 너무 혼자만 반대인데 막 이렇게 막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취해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네. 어떤 그런 혜택에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그 색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런던 오빠 김희욱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